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20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21일 오후 12시 45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조금 눌리는 모습이네요. CIS 역시 뭐 제가 CIS는 정말 뭐 말도 못할 종목으로 좋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5,000원 아래까지 왔을 때 제가 이제 이 5,000원 아래까지 오면 분명히 세력이 담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게 그대로 진행이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CIS에 대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힘이 제가 같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찍게 할수 있는 이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꾸 이상한 말 보고 이상한 말 듣고 그러면 저도 이제 찍기 싫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거 찍으면 되거든요. 다른 거 이제. 에코프로 이런 거 찍으면 됩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자, 이런 거 찍으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좋아요. 자, 좋은 건 많고 찍을 건 많고 여러분이 근데 갖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제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제 제가 주식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으셔서 이제 보시는 거겠지요. 자, 그래서 CIS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차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그래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도 여기서 매집봉이 또 나왔어요. 자, 매집봉이 또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또 매집을 또 매집봉이 이렇게 단가 하나하나를 이제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IS가 아, 이제 6,000원까지 왔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세 터지지도 않았고 세력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봐요. 자, CIS가 왜 이렇게 좋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 CIS는 일단 국내 3사 배터리사 모두 다 납품을 하는 2차전지 장비 업종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게 뭘 이제 생산하느냐에 대해서 그 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좋으냐? 제가 이제 어제 재무제표에서 기술적인 측면, R&D 무슨 특허 부분이라든지 이제 왜 일본에서 지금 국내 국산화한 기술이 어떤 것이고 그 제품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는 것이고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어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조금 더이 CIS에 대한 자료를 재료에 대해서 좀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매일매일 제가 이제 재무제표만 읽어드린다면 여러분 지루하겠죠? 그냥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식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과거에 제가 SBI 인베스트먼트, 자,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CIS의 주주가 됐죠. 그러면서 상한가도 나왔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표가 더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이 터지는 겁니다. 자꾸 생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수주가 터지니까 이제 공장도 지어야 되고 이제 부지도 필요가 한데 지금 기술 개발도 그렇고 이제 단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지분을 심지어 팔았습니다. 이 대주주 지분 매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건 호재예요. 호재성 대주주 지분 매도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사실은 좋게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지금 기술력 자체가 이 국내 3사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에 있는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CATL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는 배터리 회사들의 지금 장비를 전체적으로 CIS가 공급선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매출이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다라는 걸 저는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세가 지금 주가로 지금 이렇게 봐서 조금 이제 커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바닥 대비 지금 뭐두배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자, 지금 5천원 밑에서 담고 6천원 쪽에서 매도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잠깐 보이지만 5천원과 6천원 사이에서 여러분이 매수해 주시면 이런 종목은 사실은 언제든지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5,000원 밑에서 담으면 좋다는 거는 자, 5,000원 밑에서는 세력도 담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도 5,000원 밑에서 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과거에도 굉장히 크게 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만큼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세력이 이렇게까지 모았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겠죠. 앞으로 중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CIS 중장기적인 홀딩 관점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 연구소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자, 뭐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 투자 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